오늘은 지금 만삭이 돼서 아마 새끼를 세 마리 정도 또 임신한 것 같아요. 저 이번 봄에 올 봄에 새끼 세 마리 난 염소가 둘 다 또 또 세 마리를 임신한 것 같아요. 배가 터지려고 그러죠. 보통 한 마리 내지 두 마리씩을 새끼를 낳는데 이 염소들을 두 마리는 너무 배가 많이 불렀어요. 일반 염소들이 두 마리 정도 나면 이렇게 힘들지 않는데 이 염소하고 저쪽에 또 풀밭에 숨어 있는 염소가 풀숲에 누워 있는 염소가 지금 만삭으로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새끼를 낳을 것 같아요. 이쪽은 이제 이번 깨를 갖다 베어냈는데 그 자리에 봄동 심을 자리를 지금 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쪽에는 고구마 같이 계속되고 이쪽 이 밭이 아마 400평 정도 될 것 같아요. 여기 고구마 밭은 다음 달이나 될 것 같고, 이쪽은 이제 또 풀을 베내고 또 올겨울 염소들 먹여야 될 봄동을 씨앗을 뿌릴 작정입니다. 이것도 상당히 넓어요. 저 도로 위에 있는 그 밭은 이미 다 갈아놨어요. 오늘은 이 밭이 한번 갈고 내일은 또 다른 밭을 또 갈아야 됩니다.